5번 멘탈 생산성 진단 연구 영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구 보지만 살인 폭행으로 개인 그런 사회가 굉장히 불안과 스트레스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추경이 아주 적절하고 그다음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이렇게 진단한 건 개인 메일로 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조직의 진단에 포함되는 거는 그 평균값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쵸? 평균값을 예. 예,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우리 그 유리한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중요한 상황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유리상 그다음에 특히나 그 개인정보 네,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유의해서 그 심신 안정 및 업무가 이 진단을 통해서 스스로 본인의 어떤 심리 상태나 내지는 그 정신 상태를 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 개인과 사이의 어떤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개인정보나 내지는 그런 상황을 좀 유의하셔서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공증 문화가 통도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조직 관리 차원에서 향후 교육 및 상담 연계된 사업 관리를 통한 조직 차원의 심리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이건 이제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개인이 선택해서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의사항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도 몸에 건강으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193초 문제 야외 분들께서 주고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그 야외의 운동기구를 그냥 지하림만 묵시는 6천에 그냥 상대적으로 지금 100%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만학교 운동학교 안에서 하다 보니까 마모성이 참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주민들 또한 뭐냐면 대부분 시골에 왔을 때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낮에는 아이들 또 비도 오고 또 이런 여러 편의점을 봤을 때는 왜 가림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올 처음부터 했는데 그게 또 건축법상 하다 보니까 또 캐럿틀에다 보면 또 건축법상이 또 걸리다 보니까 또 제가 막부저식이나 텐트식으로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앞으로 그 신설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요 부분만 내년도 예산 부분을 잡아놓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게 그 설치는 세월하게 뭐 몇 개월만 지나면 비 맞고 뭐 하다 보니까 관리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의미성이 별로 상당히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단축되지 않는 거니까요. 이건 추후적으로 한번 그런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보동시공원 조성과 또 지금 지금 아직 교육의 인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올 안에 이제 떨어져서 올 그 겨울 정도에 그 농민 보상이 들어갈 기상을 70억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지금 내년도 중공으로 목표가 된다고 지금 승부동의 주민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억 갖고 과연 이게 되느냐는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설명을 해봤을 때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이런 뭐 추경이 또 있겠지만, 왜냐면 올해 이게 그 착수가 그 시공자 선정이나 뭐 보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먼저 요청한 부분이 있나 보니까 이런 그
그냥 이런 부분 좀 세심히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좀 확보자리 또, 저 특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구원, 그 체육공원도. 거기 이제 문제들이 일부, 대구로 입대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돼요. 일부 이제 그 부기지가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이미 시민들한테는 그, 언제 저 착공원에서 언제 완공을 하겠다고 우리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근데 거의 그렇게 맞춰지는 게 거의 힘들어요. 우리 시 현지에 봤을 때는. 그, 뭐, 무슨 도로공사가 됐든, 뭐, 건축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을 때는.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를 해서, 그 우리가 약속, 지금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그 재반사항과 인허가 문제, 그 다음에 예산 부분. 그래서 시민의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기억이 이제 체육시설 대보수 비용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작년부터 우리 저기 이태원대 회계과장님 체육센터 선생님한테 했는데 각 지점 그 은면동 리별하고 옛날에 게이트볼 그 설치한 게 다 있어요. 거의 다 그 마을별로 막 있는 애도 있고 뭐 한 개 면에 상당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 수요조사 중에 한 거라서 수요조사. 왜? 지금 현재 그 게이트볼이 뭐냐, 어르신들이 또 파크골프나 그 이런 쪽으로 전향을 해서 사용력이 안 되는 데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또 우리도 막차 예산을 해서 했는데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 하는 데는 우리가 빼내도 시킨 부분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10년 정도 거의 한 20년 되다 보니까 또 인조장비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는 지금 뭐 거기에 대한 폐쇄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건지 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설치 좀 잘해서 그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덧붙여서 이제 제가 또 그 우공이 거를 내가 우공이 그 게이트볼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거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했는데,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그걸 구입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서, 여기서 그 감정평가를 했더니 한 1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동네에서 시골에서 이용도서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거기서 사용을 안 했는데, 철거를 해서 어떤 처분을 해줘야 돼요. 저기 땅은 저기 동네 보면, 그죠? 대신에 뭐냐면, 이 건축물은 그 시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서, 사용도 안 하고 누가 지정이 있으면 이제 재산세 따지는 모든 것 같을 때는 서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사용도를 쓰고자 해서 그 매입을 의뢰했는데 너무 고가받고 고가가 되다 보니까 매입을 형성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걸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공물 비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 건축물로서는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용도 비중 시켜서 이용을 안 하고 폐기를 하게 되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러한 방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건물을 살려서 소비에 득이 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해서 갖고, 시에서도 그렇게 그 번거로움을 안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철거 비용으로 그 문제 감정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는 충분한 그 이용도 가치나 주민들도 의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체육지원과정 누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야외 운동기구에 이제 압구조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현재 지금 저희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야외 운동기구가 273개소에 1590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부는 뭐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 위치 조정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장애적인 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느 마을에서 막상 손치는 해놓고 이용은 안 하지만 이 부분을 다른 곳으로다가 이제 이전해라 그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부정적인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토지 공급이나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검토해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의 말을 좀 중심해서 듣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이제 중포동 7호에 대해서 이 부분을 70억을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처음부터 이제 많이 세우다 보면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신속시평이나 또 부정 우리가 많이 예산을 확보해놓는다고 해서 시평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포동 7호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그 행정 절차를 마치고 토지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토지 보상이 70억만 일단 이제 확보를 한 거고요. 전체 총 소요 예산액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적으로다가 이제 행정 절차 끝나고 토지 보상에 대한 비용 70억을 지금 계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게 소규모 치유 시설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요번에 그 9억 정도를 요구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건의사항 받았던 부분과 주민들의 건의사항,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경로로 봤던 그 건의사항에 대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9억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 제가 저 요거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지원하는 게 지금 우리 해계과장이 계시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그 우리가 그 공사 마치려면 주말 중원인들을 했다 보면 지금 상당히 그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 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이 부분도 그렇고 그 건축물에 대한 우리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전에 이게 또 통키 방식이 있잖아요. 통키 방식. 통키 방식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취지를 설명을 하면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공비까지 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저기 뭐야 공사비도 절감 아마 20-30% 정도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30% 정도는 절감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조달청에 의뢰를 거쳐서 몇 군데 거치다 보면 아직까지 그 발주까지 받으면 이것만 해도 거의 한 1년 거리 착수라는 그것까지 보면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전반에 대해서 그 공공물에 대해서 한번 통치 방식을 많이 좀 풀어오는 게 어떤 거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 그, 결산, 그, 결산 회의 이럴 때 볼 때 보면, 좀 그, 책자에 그 뭉뚱그리, 설명이 좀 뭉뚱그리에 돼 있어서, 아, 지난번에 좀 내용 좀 자세히 좀 적어달라는데, 이번 추경책으로도 좀 내용 많이 좀, 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상세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 거기에 좀 미비인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193쪽이 그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95억 이번 추경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이 8억인데 비해서는 이번 9억이,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이제 더 많은 95억이 들어왔고, 9억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신속 집행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잡고 많이 묻은 건가요? 네. 지역신용과정들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 본예산에 이제 계산된 8억은 그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파악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9억은 지금 올 상반기에 이제 각종 이제 남북권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왔던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한 부분이 이제 9억이 됐고. 그럼 그 전년도에는 8억이라는 거 갖고 1년 예상했던 건가요? 아니, 저희도 이제 주민들의 요구만큼 다 해가 되면 그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별을 급하게 해서 이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그 치유시설, 소규모 치유시설 보수를 해가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규모가 큰 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해 놓은 것도 세 군 있고, 공사라는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같이 동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그 세월의 여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밑에 그 야외 운동기구 설치 구성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그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273 곳이라고 얘기했죠? 네. 아, 그런데 제가 그 1년 넘게 이제 시위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 사실 생뚱맞게 설치된 곳도 많이 있었어요. 그 아마 각 지역, 각 동네에서 이장님들이 해달라 해다 보니 이제 설치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이런 데가 야외 시설이 설치됐는지, 좀 그거를 설치할 때는 앞으로도 좀 앞으로 장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설치해야지, 동네에서 이장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설치해주는 것도 좀 다시 좀 잘 제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금도 이용 안 하는 데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용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또 지금 뭐 자기 막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 예산인데 이게 동네 이장님들이 면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도 이 좋지만 좀 장소와 이런 걸 좀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2억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2억 5천이면 120개라고 예산을 받아요. 그 200만 원이라는 게 책정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넓게 운영 동에 이제 33에서 141대를 이제 신설이나 이제 보수를 좀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이번에 그 2억에 그 산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적정한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체육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야외 운동기구가 이제 저희 그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총합적으로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취임했던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기회라든지 농업진흥과에서 농민들의 건강진지를 위해서 뭐 10월에 마을에 맞게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조정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설령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전 설치 조정이 좀 해보려고 했는 이제 그 주민들의 약간 저항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네. 그럼 끝으로 지금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9억이라는 2억 같은 것에 대한 내용도 설명했게 이렇게 좀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천 무작위 마라톤 대회 증언에 대해서 예산이 합산이 되네요. 예. 이게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20회죠. 그걸 끝으로 21년, 20년, 21년, 22년, 23년, 20년도에 5천, 21년 5천, 22년 5천, 23년 4천 계속 추정해서 이렇게 좀 이거 지금 삭감하고 계시네요. 고객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도 미개에서 전년도까지는 다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그 대준비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점이 좀 미비해서 이제 양해해 주시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의 노동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계속 삭감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 명백하게 이제 삭감했던 그런 부분이지만, 예, 올해 본예산에 대상된 그 예산을 지금 삭감했는 이유는 뭐였는지,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최소 그 홍보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어지만 이 선수들이 그 바로 선수들이 DDT에서 어디 어떻게 힘을 잡고 이제 그 출전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요번 대회 이제 2000 마라톤 대회를 시험이 하게 되고 12회 시점이 이제 저희 도자기 축제가 이제 금년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렸는데, 이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요번에 도자기 축제를 해가지고 저기 마라톤 대회를 해가지고 이제 마라톤 2023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 5월 10일날 코로나 그 19 위기 단계가 이제 심각해서 경계 단계에다가 5월 달에 이제
이게 좀 하얀 조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아까 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이밍이 맞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진행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육성인맹하고 이제 약간 좀 다들 미세한 자리가 있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준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기간이 어떤 게 문제가 있었나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 대회는 최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홍보서부터 홈페이지 개설서까지 해서 최소 6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 코로나 위기 단계가 이제 심각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이제 경계 단계로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게 이제 5월 10일쯤 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는 주관지 시책 입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지켜보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건 무슨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관장님께서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도전 주제는 진행이 됐고 시점으로 놓고 볼 때 그때가 코로나가 심각 단계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어요. 예, 여기 그 조사감 이후에는 대외 준비 기간 부족, 홍보, 안전 관리 계획. 왜 코로나 얘기가 없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간 부족하시다고 하고 홍보에 기간이 부족하니까 홍보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안전관리 계획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 관련 기간 협의에 대한 문제는 어떤 논의죠? 마라톤 협회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관되는 기간이 되겠죠. 네. 대회를 치르게 되면 부수적으로 같이 이제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 홍보서부터 이제 시기를 좀 유실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저기 대회를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로 이 행사를 다 이렇게 사담한 걸 이야기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의지가 없으십니까? 아니 이거 뭐 코로나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계산했다가 내렸다가 이거 완전히 이게 그 행정력도 남기고요 예산도 남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속 하실? 코로나 부분은 정확하게 지난해까지 이제 그런 거고요. 올해 부분은 또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쉬다 보니까 좀 또 그런 사이에 또 이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는 어떤 그런 데에서 또 일부 좀 동력을 좀 상실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지만은 요걸 계기로 해서 더 준비를 잘해서 내년부터 잘 이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려보고 안 되면 그냥 뭐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 행정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낭비가 되는 상황이니까 하실 거면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꼭 하시는 걸로 검토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192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관들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이어서 기간도 연장이 되고 직원도 지금 증가가 됐죠. 대상이 지금 19세에서 64세입니다. 그렇죠? 네. 네. 19세 이하는 그런 대상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기회비용이 되고 형평성도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사회 이제 뭐 또 학습권
좀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이제 한 19세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냐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접근한 것 같고요. 질문 양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드렸을까요? 예, 체육재원과는 논의적입니다. 이제 장애인 스포츠 이용 강좌 이용권 사업 기본을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비, 도비, 이제 시기가 이제 같이 이제 그 혼집적이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꼭 넓게 이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부 기간의 관계 범위나 지침이 10세부터 64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그 보던 문화재료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범위를 들어가지고 수혜가 좀 풍부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세부터 64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소득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12세에서 18세는 그 소득 부위가 상부가 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사하셔서 대안 모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 사전 설명 때 이것을 좀 제가 제안했었는데, 설치고 장소를 좀 줄이게 되고, 사업 기업이 좀 야외이기 때문에, 또 오래되면 사업 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정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공하는 것마다 좀 일부 좀 지금 설치를 해서,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예산이 벌더라고요. 지금 너무 많은 곳에 설치가 됐고, 또 이장님들이 원해서 설치하는 곳인데, 몇십 년에도 사실은 제가 인원적 사진을 받았는데, 정말 설치된 지 얼마 안 되는데, 풀만 구성해서 거기에 3년도 사용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까, 다른 시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셨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필요에 비해서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설치하는 곳에 정말 근접,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나 거의 보면 젊은 층보다 연세 많으신 그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접근성에서는 떨어지는 것, 이런 곳에는 거의 다 있고요. 거기에 운동을 안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야외에 많이 있는데, 지금 지붕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뭐,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사후에, 또 차후에, 또 예산에, 반응이, 예산이 적어지던 적수에 들어가는 이런 거에 좀 유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율명고등학교 운동장 5억 증액 금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왜 이 증액 금액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운동장 축구장 규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도 보여드리는데요. 당초 길이가 85m, 그리고 넓이가 70m 규모가 국제기준인 100m, 70m로다가 해달라는 요구권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증액 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엘리트 선수들이 있나요? 감각과장님 설명드립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노래입니다. 유일년 고등학교에는 이제 그 학교 운동 경기부는 없고요. 다만 유일년 FC라는 어떤 뭐, 어떻게 묘욕팀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동호인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그로 인해서 또 율면 고등학교 학생 수가 유지가 되고 학교에 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율면 FC에 대한 그런 지원 요청도 저희가 이렇게 받았었고요. 일단은 거기는 엘리트 직격은 없는 거고 율면 FC라는 그런 어떤 그
뭐 1년 정도 돌아다니시고 또 코치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이천 시내든 어디든 엘리트 그 선수들이 있는 곳에 주요 운동장 있는 곳을 봤고, 아까 85m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우선 그 규격은 뭐 65m에서 85m 아마 뭐 규격의 중앙으로 아직 있어요. 100m만 규격이 아니거든요. 운동장 그 환경에 따라서 지금 엘리트 선수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5억 이상은 또 추가로 추가로 반영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왕 하는 그 지금 그 운동장을 설치하는 김에 뭐 좀 규격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았는데, 아 이건 좀 제 생각에는 기존에 예산 반영된 거대 그것만큼만 진행이 돼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5년도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부여자 농지들인지 그 운동장 옆에 이제 사유지가 한 4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학교하고 그 이제 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 이 토지 매입을 위한 그 예산 편성을 경기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유지가 확보가 되면 그 사유지까지 포함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된 후에 그 부분까지 좀 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송원관 의원님께서 좀 마라톤 대회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 4월에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 12월 10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19의 그 영향 때문에, 계속 언제 할까, 언제 할까. 뭐, 예를 들어서 4월달 마라톤 도자기 되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하려고 생각했다가, 이름하고 도자기라는 이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으로 도자기 마라톤 대회는 이게 개최할 수 있는 그 예산인가요? 40만 원.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드리면 주변에는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뭐 예산에 맞게끔 하면 되겠지만, 이 도자기는 우리 도자기 2천에 쌀과 대파할 수 있는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이용으로 하는 마라톤인데, 물가 상승 부분하고 이용하는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마라톤 할 수 있을 이 우선 유인계획과 20초를 걱정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이거 분명히 내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임금인표 인라인 스키드 대회 있잖아요. 이분이 사실 좀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오를 정도로 이 예산이 필요했던 건가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요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이 2011년도에 그 경기도 생활 대축전 때 그때 개선을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각종 뭐 대회나 어떤 이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그때 당시에 반짝 동호회가 구성돼서 또 운영되었다가 또 해체된 상태로 그렇게 또 가다가 최근 들어서 또 이 동호회에서 되게 좀 다시 동호회 모임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이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관련해서 어떤 대회나 이런 게 없었던 거를 한번 우리 이천에서 한번 좀 유치해서 좀 해보자 그런 동호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동안 좀 방치고 소홀했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전국 대회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나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타 시군에 그 인라인 개체를 한 곳을 좀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 양평,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차원은 이번에 이틀을 잡았더라고요. 이 진행하는 걸 잡았는데, 모두 1일로 하고 있어요. 1일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1,000만 원에서 1,500.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 그 단체 협회를 활성화시키기가 지금 좋은데, 올해 예산 반영을 하루로 좀 진행해서 활성화된, 올해 정말 이 인라인 대회가 정말 잘 치워졌고, 정말 좋은 시라고 생각했을 때 내년에 추가 반영을 하더라도, 올해는 다른 데는 지금 몇 해째 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틀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면. 그래서, 요번에 이 추경에 반영된 이 3,000만 원 이리로 좀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예, 지금 노력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김재규 시연 대표했던 자료를 이제 저희도 살펴보고, 저희들이 나름 이제 검토를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협회하고 이나인 협회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그 의원님이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이나인 부장이 좀 거의 단기적인 이제 교육 정도로다가 활용이 돼 있었는데, 부장의 활성화와 그다음에 협회의 또 활성화의 어떤 그 계획을 삼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스피드 대회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한 게, 한국에서 이 차원을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하는 건지, 정말 2012년 이날이 동호회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인지, 그걸 조금 너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말처럼 저희가 이 대회를 이틀씩이나 해서 이그룹이 이천을 알리고 그렇게 브랜드를 알리면서 이천에 와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거는 인라인 스피드 대회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선 이천시에 있는 동호인들이 탄탄해야지 다른 데에 그렇게 소문이라고 하지, 지금 활성화도 많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거 좀 대회를 치는 거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이천시에 있는 인라인 선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결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한 한번 진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라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 대회를 이제 유치하는 어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부분이 이제 지역 브랜드를 좀 알리는 그런 거를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또 마라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타이틀도 이천 도자기 마라톤으로다가 타이틀을 정해 놓고요. 물론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동호회에서 활성화가 있었지만, 그것도 동호회가 또 이런 전국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어떤 자기들 동호회의 어떤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적이지만은, 전국 대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이천을 또 이렇게 좀 알려서 홍보하자고 했다는 어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사단성 공공인 기본계획 추진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계획 수립 용역이니까 이제 54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 방법도 좀 용역 내용이 좀 넣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가명님께서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54월 정도가 돼야지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쪽에 93페이지 보면 이제 북부권 시행공원 조성 사업에 이제 40억을 추경으로 이제 이번에 올리셨는데, 사업 설명서 내용의 74페이지 보시면 별도로 보시죠. 지금 현재 예산 상황에서 보면 175억이 있고 집행이 26억을 했어요. 그러면 또 밑에 내용에 보면 이제 집행 계획에 24년도 사업비 토지보상은 85억하고 경사선이 성금 30억 되면 11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 2월에 따로 합쳐서 보면 175억인데 지금 추경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 하반기에 이제 집행 예정인 토지보상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편입필지가 전체 16필지니까 구비지가 6필지, 사유지가 10필지인데 그 사유지 소유자 요구를 따라 오늘인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경토회의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보상금 그 부족분은 40억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뭐 부족하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우리 자료에 보면은 이제 지금 아직도 예산이 175억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74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에 전년 2월이 76억이 넘어왔고 올해 예산을 99억을 세워서 한 170억 정도가 있는데, 뭐 쓴 거는 26억이고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기회를 받도록 다 설명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 텐데요. 먼저 그 한국방송통신대학 2000학습관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부하면 평생교육법 5조와 16조를 근거를 들어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안인데요. 우리 2000시에는 이 평생 학습을 하는 교육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을 본다면 여기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른 데에서도 분명히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2070점이라든지 뭐 충남문화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이렇게 대학에서 유치한 운영하고 있는 그 평생학습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여기 율면에도 이제 평생교육 정원 마을생 평생교육원 정원 실습장, 뭐 그리고 신분에 위치한 공교실, 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청강아카데미, 국제교육 한국기술원 등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도 예산으로 환경개선 사업이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이 조금 많이 되고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다른 데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체 교육과장 문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분야의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그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추진되고 있고, 알다시피 각 의원을 통해서도 많이 지원돼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그 선정된 이후에 그 지금 대실 있게 운영돼서 지금 자리자 내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연결하시는 타 그 교육기관에 신청했을 경우에 예, 예산의 이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여러 기관에서 지금 문의는 없고요. 지금 일부 대학에서 같이 컨소시엄 국비 사업에 신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관광대하고 그 청강대에서 있어서 같이 이제 그 지혜를 모아서 사업계획서 신청해서 서로 공모 사업에 뛰어드는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다른 분야에 그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이제 또 그런 게 그 거리가 되면 여러 가지 사각적으로 그 지원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종합적 검토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네,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2000시에서 청강대학교와 같이 협조시험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방송통신대학처럼 좀 규모가 있는데도 좀 국가나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실이 100%가 아니라 이런 공모사업을 좀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데 이제 뭐 대문파 할이라든지 뭐 민들레 평균 교육권 이렇게 작은 데를 좀 면밀하게 잘 찾아주시면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체육 진흥과 대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저희 그 2000시에 현재 북구권, 남구권 체육공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증포동 또 모건면에 또 체육구 시설뿐만 아니라 또 각 읍면동별로 개인축구장 그리고 또 중앙운동장, 중앙계 배드민턴운동장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또 2000시에서 공적으로 공공요금 및 재생금과금을 다 대고 있는데 192페이지 봐주시면 그 기존에서 7,200만원이었던 전기가 그 거의 뭐 30에서 40% 증가해서 1억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앙공장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거예요.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시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설치하면서 필수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저희 공간들이 더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요. 시에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또 한번 설치된 공간에 대한 또 전기요금 부분은 삭감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저희 2000시 전체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이나 아니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최대한 늘려 활용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공공요금 발생 부분은 저희가 또 이거 시설 집행 때문에 그 본예산에 그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40% 정도를 미반영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요금 또 인상 부분이 감안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사원이에요. 저희가 축제를 비롯한 그 체육 행사가 많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라인 같은 경우에. 근데 권위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유치원 도자기와 쌀, 뭐, 예를 들어 대표 축제가 있어요. 그거와 함께 하는 이제 축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고민되어져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신다라고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어요. 온라인, 뭐 전국공원에서 오신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또 산업적 측면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축제가 뭐 기본의 토산물을 통한 축제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으로 이어져야 할 축제가 있는데
2000년도 없죠. 산업사회 도자기를 산업으로 비유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의 한계가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제 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산업 속 축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예를 들면 뭐 지금 드론 축구대회가 있어요. 드론 축구대회가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에서도 그 드론을 상업화해서 축구대회도 하고, 2000에서 마장에서도 한번 했었었어요. 전국 축구대회도. 근데 이제 이게 축구협회가 있는데 체육과의 그 관계가 아직 모호한가 봐요, 아직까지는. 이거 이제 그런 기능정리가 좀 되어, 기능정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또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진 거고, 스포츠 면에서 바라보면 그 축제가 또 필요할 거고, 또 정보학교나 이런 데서 그 드론 부대가 또 유치원되고, 또 이천에 또 농업에 관련된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또 제가 세계, 흑사지 않는데 아마 세계 선수권들에서도 또 아마 우승한 그런 사례가 또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의 축제를 좀 뭐, 좀 체육 쪽은 아니어도, 국장님이 관계 부처 수용소를 모이시면,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야지 2000년 정도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 성화제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